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면세점 입점업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관광업의 침체가 특히 심각합니다. 정부가 면세점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는데 일단 임대료 관련 정책이 포함이 됐다고요? 네, 우선 대기업과 중견기업 면세점의 공항 입점 임대료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최대 6개월 동안 20% 감면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공항 입점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해외 입국 금지, 글로벌 인적 물적 이동 제한에 따라 관광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신규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또 기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네, 손님이 뚝 끊긴 곳, 뭐 방송통신업, 영화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지원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까? 네, 정부는 중소단말기 유통점과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 총 4,2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긴급 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기존 발표보다 50% 확대한 4조 원으로 늘릴 계획인데요. 정부는 또 각 통신사의 협조를 구해 확진자 경유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의 통신요금을 한 달간 감면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급감한 영화업계에 대해서는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 감면키로 했는데요. 이어 정부는 개봉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작품의 마케팅 지원과 영화인 대상으로 직업 훈련